아, 저장이 여기에 로컬에다 돼. 클라우드에다 안 되더라고. 데드 스페이스 그 개발자님이 한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해봤어.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세미 프로 리그거든요. 세미 프로 리그 요거 한 시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다음 시즌 넘어갈 수 있는데 무승 못하면 못 넘어갈걸요? 아니 준우승까지만 넘어갈 거야. 제가 원래 그 1인칭으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저희 선수 다 등록됐고요. 맥큐랑 이렇게 있는데 에포트 넣을까요? 에포트 되게 떨어지는데도 써야 되나? 분노, 공격력 상승, 받는 피해 감소, 쿨타임 감소, 마법사 하면 특히나. 근데 마법사가 없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이제 세 개가 시작되면 이제 조합을 확실히 맞춰주는 게 좋아요. 탱딜 힐로.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벤을 소총수를 넣고, 그러면 저쪽에 잘하는 게, 닌자가 있네요. 닌자 빼고, 무녀로 가도 돼. 닌자 빼볼까요? 닌자 뺄게요. 그리고 힐러 가져가 줍시다. 마검사. 마검사면은 그 근접이 많으면 세거든요. 기사를 하나 가주죠. 기사를 하나 가지고 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네. 힐러를 하나 가져가 줄까? 힐러를 하나 가져가 줄게. 무녀도 있는데. 그럼 무녀를 가져가 줄까? 우리가 잘하는 게 검사 하나 있는데. 검사? 아니 근데 마검사 있으니까 궁수 하나 넣을까? 아니 무녀 하나 넣을게. 무녀 궁수 광전사. 아 이러면 들찍노가 안되지. 화염술사 하나 넣을까? 저쪽 막 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는 하고 무녀는 이렇게 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마법사 하면 얘 빨라지는데. 아 무녀니까 오케이. 자불 붙여주고 힐, 이 무녀가 힐하고 같이 해주면서. 자 궁수가 계속 어그로 빼면서 싸우고 있죠? 오케이. 어그로 한번 빼주고 무녀는 끝까지 살아주면서. 오케이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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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힐 넣어주면서 오케이.
뭐야 저거? 아, 저 빨아들이기, 빨아들이기.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광견사, 광견사 빨리 잡어. 궁 켜졌을 때, 오케이. 광견사 궁 쉽게 먹었죠. 자, 무녀가 딜을 이쁘게 넣어주면서 계속 와주면서 탱킹 해주면서 무녀가 계속 뒤에 살아주면서 무녀가 딜을 굉장히 잘 넣어주고 있죠. 딜 힐을 되게 잘 넣어주고 있어요. 무녀가 지금 좋아요. 무녀가 좋아. 힐 넣어주면서 딜 넣어주면서 힐 넣어주면서 딜 넣어주면서 그리고 성기사가 지켜주면서 무녀한테 무녀가 계속 힐 넣어주면서 그렇죠? 깔끔하게 이겼죠. 그러니까 무녀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켜지기만 하면은 딜 힐이 돼. 딜 힐이. 그리고 성기사가 어그로를 한번 빼주고요. 맥효 좋았어 너. 화술도 두 명 이상 붙을 때는 스플래시라서 되게 좋아요. 자, 우리 벤인데 우리 닌자 빼고 소총수로 가져가죠. 어때요? 괜찮죠? 닌자 뺄게요. 기사, 오케이. 소총수 가져가지고 지켜줄 수만 있으면 소총수 엄청 세거든요? 궁수, 소총수 궁수. 앞라인 싸움이면은 광전사, 오케이. 광전사면은 몽크의 무녀도 괜찮을 것 같아. 탱킹이 몽크의 무녀 아니면 바로 잡고 싶으면 마검사의 무녀. 방어력 30. 몽크의 무녀는 근데 너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쪽 힐 넣어야 되거든? 아, 두 개 골라야 돼요 지금. 몽크의 마검사 갈까? 몽크 마검사 어때? 괜찮죠? 아니 몽크 검사 몽검 어때? 몽검 힐에다가 검사까지 30. 소총수 검사 검사를 샤이가 하는 게 낫겠죠? 자, 자 힐 넣어주면서 뒷라인 계속 지켜주고 힐 넣어주면은 근접 두 명이라서 힐 넣어주면은 소총수가 지켜만 지면은 진짜 세거든? 보이죠? 지켜만 지면서 되게 세요. 저쪽은 힐도 없어. 광전사가 좋을 때는 뭐냐면은 힐이 될 때인데 힐이 안 되면은 아 지금 타이밍 안 좋다. 광전사 지금 타이밍 안 좋다. 오케이. 광전사가 힐하고 붙어주면 좋아. 광전사가 궁 썼을 때 힐 넣어주고 뒤에 수총수 프리딜 계속 넣어주고요. 소총수 1200딜 넣었어요. 1200딜 자 9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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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버텨주죠. 힐러 버텨주죠. 힐러가 확실히 탱킹해주고 이겼어요. 야 얘는 이제 스탯이 좋아가지고 피냄새 유령의 피냄새면 되게 세거든. 오케이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땡이뚱땡이 가볍게 일스 에포트 대 화력 소총수와 8처치 5 죽음 11 도움을 기록했다. 오케이. 아! 아 이거 글로벌 밴드 생겼구나. 아 요런 개념은 없었는데 이제 아예 이번 주에서 아예 글로벌 밴 결과하긴 속옷 요것도 한번 볼까? 조합 테스트
닌자 벤 했다고 치고 광전사 성직자 광성 소총수에 광성 소총수를 이길 수 있는 게 사실 없지 않나? 광성 성직 소총수 하면 이거 완전 무적 아니야? 김우궁? 기사 글로벌 팬인데도 못 막을 것 같은데? 성직 아니네? 소총수 계속 프리딜 넣으면서 광전사 성직자 무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도적 팬하고 지금 암살자가 도적밖에 없어서 도적을 빼고 암라인 싸움을 하면서 소총수 데리고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암살자가 나중에 유령도 생기고 멋도 생기고 막 하면은 짜증나는데 지금 암살자가 하나라는 점을 이용해서 암살자를 그냥 봉해버리고 소총수 가져오면 이길 것 같습니다. 자 블루팀 우리가 먼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암살자 변할게요. 아 저쪽이 먼저네. 닌자를 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성직 무녀를 변하고 아 성직자를 변하고 무녀를 가져가면 닌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격투가니까 닌자 마검사 가져가서 닌자 때문에 근접을 많이 할 거면 마검사를 가져가는 거 답일 것 같은데. 배는 이제 못해. 닌마. 그치 소총수 들어오고 광전사 두 개 붙었으니까 마검사 나쁘지 않고 닌자에다가 그럼 닌자가 소총수 잡아주고 앞에는 화염술사로 잡아주던가 무녀야 아군 주위 일정 범위에 이거 넣어주거든? 화술이거나 무녀인데 저쪽도 힐이 없거든? 화술로 갈까요? 우리 이거 다 못 살리네? 겁쟁이 갑니다. 자 모여있으면은 마검사랑 화술이 되게 좋죠. 들어가지고 소총수 아 살았다 제가 스탯이 좋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오케이 또 들어가서 오 소총수 또 암살해줬죠. 붙어주면은 계속 싸우고 소총수가 또 살았죠. 오 암살을 시켜주고 욕 모아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땅! 땅 괴롭히기 땅 오케이 좋아 팡 들어가 아씨 안 들어가졌다 팡 들어가서 잡아. 왜 쟤를 잡냐? 아니 팡 들어가기를 왜 제가 그냥 팡 들어가기를 아니 몸이 마검사인데 이게 안 되네. 소총수 먼저 가져가는 게 짱인 것 같아. 닌자가 자꾸 이상한 데 들어가. 유리멘탈이 터졌고 유리멘탈이 터져버렸네. 아 잘못 눌렀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소총수 우리가 가져오죠. 닌자 벤
초청소 가져오고 격투가 마검사 격투가 마검사? 나는 광전사 무녀라고 봐. 그럼 진짜 못 말려. 뛸 게 없네. 겁쟁이를 스탯 좋은 애가 넣어주고 이렇게 하자.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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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녀야 힐하고 아군 힐하고 딜을 같이 넣어줘. 뭉쳐있을수록 무녀가 좋아요. 뭉쳐있을수록 아 쟤 접근했다. 저 개사기 두다다다다 저 개사기 제대로 들어갔다. 힐 무녀야 힐까지. 아 긁어버렸네. 자 이기고 있으면 유리민탈이 그 안되거든요. 이기고 있으면 돼. 이기고 있으면 이 굳히기가 좋아가지고 오케이. 그니까 소총수 가져오면 이겨요. 지금 소총수가 900딜이잖아. 900딜만큼은 안나와 애들이. 이거 무녀도 600딜에다가 500힐이니까 좋아요. 소총수가 지금 카운터가 오졌죠? 개 오졌다. 다음이 좀 중요한데 이탱 소총수? 아까 닌자가 조금 애매했어. 우리가 닌자를 좀 못 써. 사실은 닌자의 특성이 없어가지고 닌자 살려? 저쪽 닌자 특기 있는데? 살려 그냥 우리 소총수 가? 저쪽이 소총수 가면 우리 또 닌자하고? 그래 소총수를 배나자. 격투가? 왜 격투가 이렇게 좋아하지? 아 무녀를 하기엔 닌자가 있어가지고 몽크? 몽크 한번 가자. 몽크랑 궁수 한번 가자. 닌자 지금 다 붙었죠? 마검사하면 진짜 좋아. 이번엔 진짜 마검사하면 진짜 좋다. 어때? 통통 튀면서 하고 마검사 때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는 게 낫겠죠? 닌자한테 그나마 잘 살아요. 궁수가 지금 보여요? 마검사 그 스플래시 데미지 쭉쭉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몽크가 힐 계속 넣어줘서 끈덕지게 살고 오케이 들어오는 거 한 타이밍 벌었고 오케이 지금 그리고 쭉쭉 긁지? 마검사 지금 쭉쭉 긁죠? 아이씨 근데 아, 그 카라즘이 혼자 힐했다. 혼자 힐했어. 야, 이겨야지. 이겨야지 스탯 올라가. 이겨야지. 오케이. 이기면 스탯 올라가고. 퐁티어도 궁수가. 그러니까 궁수가 닌자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 자, 한 번씩 쑥쑥 긁어 주고. 오케이. 오케이. 카라즘 힐하면서 카라즘하고 마검사 좋았어요. 3금점 나오면은 마검사로 상대해 준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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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닌자가 좀 약간 이상해 지금. 오래된 너프로
궁수요? 아 근데 궁수는 이렇게 퐁 튀면서 싸워가지고 화염술사 뭐 방어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떴다. 계열 훈련 안 뚫었어요. 뚫는 게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 그거를 스카웃은 지금 안 되고 계열별로 키울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 아 힐러 몰빵으로 나 마법사 대마법사 하나 있는데 아니면 숙련도 두 개까지 좀 봐. 숙련도가 사실은 두 배로 벌어가지고 5,000원 모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일단 그냥 갈게요. 대마법사 별로야? 그냥 가면은 요 특성 좋은 애가 좋죠. 선봉장 유리멘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길 때는 이게 확실히 눌러주거든. 근데 이게 그 요게 카라짐이 하나 있는 게 좋아서 에포트랑 바꿔주자. 8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니네요. 몽크벤 총수 변할게요. 저 요번 시즌까지만 할게요. 요번 시즌 광전사 딜찍노로 가야되거든. 광전사면 일단 궁수 넣을게요. 궁수 하나 넣고 문열을 하면은 닌자 카운터 나가가지고 기사 격투가 요렇게 가면은 마검사보다는 난 오히려 문열로 가는 게 더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앞에 이렇게 세 개가 뭉쳐 있을 거라. 아니면은 화염술사도 답인데 무녀가 힐을 넣어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뭐 내가 숙련도가 있고 힐이 확실히 있는 게 좋더라고. 기사 잘 버티죠. 제가 봤을 때는 아 저 끌어당기고 저 빼온 거 잘했죠. 격투가가 소총수 배나고 궁수 가져오는 게 답인 것 같아. 두다다다다 봐봐 빨리 빨리 끊었고 두다다다 아 아 뭐냐 맞았는데도 살았죠. 그리고 얼음 법사 뻘로 터졌죠. 분노 쿨타임 받는 피해 이런 거 감소 체력 5% 감소할 때마다 공격력 1-3-3 지금 딜이 거의 궁수랑 비슷해. 아니면은 닌자 벤하고 무녀를 가져오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잠깐만. 너도 왜 못하면서 까불지? 근데 저쪽이 닌자 잘하는 애도 없어. 아니면 그냥 닌자 밴하고 소총수 가져가면 우리 뭐 궁수로 가든가 그렇게 가도 돼. 우리 닌자를 못 쓰니까. 이렇게. 소총수 하나 가져가고. 근데 우리가 또 이거라 숙련도는 궁수가 더 좋은데. 궁수. 서로 딜러 하나씩 나눠 가져가고. 광전사. 광전사면은 지금 원거리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쵸? 그럼 근거리를 하거나 얼음술사를 해야 되는데 무녀 하나 넣고 기사 하나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근접 뽑을 수밖에 없고. 자, 자리 잡고 소총수 쏴주고요. 무녀가 힐 넣어주고, 무녀가 힐 같이 넣어주고, 기사가 끝까지 살죠. 아, 광전사 온다. 두루루룩 툭툭툭. 물리면은 어떻게 한다? 수총수는 딜다 하고 죽는다. 수류탄 궁극기 좀잘안 들어갔다. 즉 무녀가 또 궁극기가 좋아요. 저 광전사가 또 궁이 또 애매하게 켜질 때가 있거든. 아, 근데 잘 켜졌다. 잘 켜졌다. 잘 켜졌어. 광전사가 지금 되게 잘 켜졌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기모가 너무 좋죠. 소총수 딜 미쳤죠. 소총수가 사실 맞딜 싸움에서는 무조건 좋아. 앞라인 싸움에서는 무조건 좋아. 악마가 나중에 또 암살이 가능해가지고 또 짜증나지. 닌자 계열 숙련도? 요게 훨씬 낫죠. 성직자. 확인자. 악마가 자리를 바꾸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가도 될것 같아. 에포트 선수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겹친다. 성검 성검궁이 너무 겹친다. 자, 우리가 먼저네요. 소총수 가져갈게요. 닌자 밴하고. 기사밴 앞라인이 없어도 몽크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쪽에 몽크 가져가면은 광전사 가져가면 되겠지? 소총사나 격투가 경몽 경몽이면 무녀 하나 넣고 광전사 하나 넣으면 될것 같은데? 앞라인 하나? 아니면 마검사 저쪽이 광전사 했는데 빡딜까지 가. 광전사 얼음술사 허허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딜을 얘가 하는 게 낫겠지? 자, 문여가 계속 살려요. 문여가 살려요. 공속 빨라지고 문여가 살려요. 지금 계속 공속 되게 좋거든요. 문여가 살리고 오케이. 어 뭐야? 카라즘 빨공속 쓴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빨공 썼어. 카라즘 혼자만 썼어. 공. 자 광전사 끝까지 살려요. 광전사 끝까지 살려요. 나생문? 나생문으로 살리고 끝까지 살려요. 오케이. 이게 광전사가 특! 광전사 특! 체력 떨어지면은 공속이 미친듯이 올라가. 계속 살리시고 있죠. 광전사가 애중간하게 살면은 딜까지 해줍니다. 지금 600까지 해주죠. 자 이런 퓨어탱하고 좀 다르게 탱도 해주면서 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탱도 하면서 유리 멘탈이라서 또 요거 이기고 있을 때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기고 있으면 구치가 또 좋거든요. 무녀는 원래 좋아. 무녀는 그냥 사기예요 원래. 그냥 정신 차려 임마. 자 한번 기분 좋게 해주고 격투가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애매해 좀 약간. 격투가는 좀 그 폭이 좀 있어. 요것도 닌자 벤 해줄게요. 만약에 무녀 가져가면? 그럼 원라인으로 나가면 되지. 닌자 벤하고 소총수 가져가면 궁수에다가 기사에다가 기무를 갈까? 기무하고 근접이 많으면 화염으로 바꾸자. 근접 많으면 기사에다 무녀니까 화염술사 가자. 그지? 딜러를 화염술사를 바꿔주고 무녀를 바꿔주고 이렇게 딜러 자리를 아예 빼가지고 여기 또 그 설치가 있어. 포탑 설치가 궁수가. 어 근데 진짜 아프긴 하다 소총수. 근데 소총수 진짜 아파. 아 유리멘탈 너무 힘들어. 소총수 풀면 안되겠다. 아 너무 힘들다. 아 뻘궁 안 뻘궁. 아 무녀는 맞아. 뻘궁이 잘 안나와. 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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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긴 뭐가 돼. 광전사를 못 막는다. 요 조합이 광전사를 못 막는다. 그 확 딜 캐치가 안 돼. 킬 캐치가 안 돼서 그지? 아니 킬 캐치가 안 돼. 보니까 검사를 하면 편집했고 잘못 눌렀어. 그니까 그 광전사는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먼저니까 닌자 배나고 소총수 가져가면 이겨. 기사를 검사가 썰지 않나? 이 진짜 검사하기 좋은데 지금? 진짜 검무 하면 되는데 검무?
아니야, 겉모델. 검사 넣어주고. 분명히 얘가 이걸 하는구나. 딜러 얘 넣어주고. 됐어. 소총수, 소총수. 검사 끈덕지게 살죠? 사람 말 있으면 딜 미쳤죠? 자, 포커싱, 포커싱. 오케이, 궁 뺐어. 궁까지 뺐어. 검사. 검사. 자, 멀리서 광전사. 궁극기 빠져, 빠져, 빠져. 오케이, 아. 아. 오, 그어주고. 오케이. 6대6. 자, 검사가 잘 버티죠? 딜도 잘하고. 자. 요 한 사이클이 잘 이쁘게 빠져야 돼. 이게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죽으면 뒤에 라인이 태어날 때까지 좀 못 버티는 게 있더라고. 오케이. 이제 검사가 태어나면 괜찮아. 이제 버텨줬으니까. 문여가 또 버텨주고. 검사 나쁘지 않죠. 지금 검사 지금 딜 이쁘게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딜이 되게 좋죠. 티키타가 되게 좋았어요. 메타 챔피언, 광전사. 카운터는 무녀. 소총수는 광전사. 궁수는 격투가. 시너지 챔피언, 광전사, 소총수. 함께 쓰면은, 아, 그래? 광기. 아, 광전사의 어그로를 기사가 빼줘가지고 그런가 보다. 기광 아니면 그거 있잖아. 카라짐도 있어요. 신입은 지금 못해요. 시즌 중이라. 자, 올라왔죠? 넣어줄게요. 닌자를 좀 쓰네요, 저쪽이. 아, 신입? 신입 하나 골라볼까? 우리가 먼저니까 닌자 벤하고 소총수 가져갈게요. 기사 벤, 소총수. 광전사 가져가겠지? 검사. 광전사. 그럼 또 무녀에다가 몽크 하면 될까? 무녀 몽크 괜찮나? 몽... 아, 근데 무녀가 너무 좋아. 딜을 소총수가 해줄 수 있으니까 몽크 무녀 갈게요. 지금 이거 그것도 있으니까 숙련도 됐고. 지금 저쪽 3근접이야? 딜은 얘가 하는 게 좋고. 근데 근접이 하나라서 카라짐이 앞라인만 버텨주면 오케이. 이게 지금 다음 우리 탱커가 스폰 될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오케이, 좋아. 탱커가 할 때까지 스폰 버텼죠. 검사가 뒤, 뒤에서 오는 거 봐. 지켜줬죠, 공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합이 세 개가 계속 어그러지 같이 가주면은 계속 좋아. 힐하고 딜이 같이 되거든. 이 궁극기가 개사기예요. 자, 카라짐 한번 때려주고요. 무총수가 미쳤지, 무총수. 자, 뒤에 따라오면은 이거 한번 그래 죽을 때 한번 죽는 게 나아. 이러면 또 돼요. 앞라인 또 지켜주면서 뒷라인이 또 좋아지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은 원탱이 안 좋은 점이 긁어주고. 아, 이러면 또 안 좋죠. 안 좋은 점이
앞에 라인이 죽었을 때 뒤에가 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죽을 때 같이 죽고 나올 때 또 같이 나오고 벨페에 있습니다. 계속 승률 좋으면 벨페 돼요. 수총수 플레이 오셨죠? 우리의 필승 카드를 들켜버렸군. 좋아요. 저쪽이 먼저인데 광총 광을 변해버렸네. 총을 주지 말죠. 마검사 기사로 닌자 지켜주고 기사에 기사의 검사 어때? 우리 검사 잘 쓰잖아. 문열을 먼저 가자면 닌자를 써버려서 닌자를 그냥 가져가네. 그럼 이걸 그냥 썩게 할 수도 있어요. 붙었죠. 격가를 가도 돼. 근데 마검사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마검사가 신나는데? 아니면 그냥 화염술사로 갈까? 기사 있으니까 기사 믿고 한번 해볼게. 겁쟁이면 안 되잖아. 전사가 겁쟁이. 겁쟁인 게 낫지? 아군 보호가 되니까. 대략 우리 쪽으로 가서 끌어당기니까. 아, 화술. 아, 뒤에 있다 맞았다. 뒤에다 맞았어. 좋아, 어그로 빼주고 지금 여기 지금 타워 설치한 게 계속 때려주고 뒤에 오 살았어. 지금 뒤에만 맞지 마. 뒤에만 있다고 맞지 마. 닌자 들어오고. 아, 왜 글로그냐이. 오케이. 야, 불지역 좋다. 불지역 방어력 올라가고 카라진 궁 뻘고. 오케이. 화염술사 딜 미쳤죠? 근접길이 있으니까 화염술사 딜 미쳤어. 아, 잠깐만. 따로따로 나오면 안 돼. 이게 저쪽이 닌자가 조금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숙련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은 좀 위험한데? 숙련도가 좀 올라갔으면은 법사가 한방 컷이 돼가지고 좀 위험했을 텐데 조금 살아. 자, 우리 전승입니다. 댄저러스 독스는 닌자가 좀 있네요.
일단 닌자 벤하고 소총수 가져갈게요. 무녀벤 광전사 광검사 소총수 있으니까 광전사 포커싱 될 것 같거든? 기사에 화염술사 가죠. 마검사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거든? 삼근접 성기사가 버틸 것 같은데? 저쪽도 힐 없어. 지금 화염술사가 딜 되게 오지게 낼텐데 이러면 지금 여기 지금 난로 설치 지금 난로 쪽으로 계속 가죠. 지금 봐봐 600딜 아 이거 스폰 꼬였다 스폰 꼬였다. 자 기사가 스폰 꼬였을 때 도발 걸어가지고 해줘야죠. 야 여기 난로 난로 위치 미쳤다 난로 위치 난로 위치 오케이 자 어그로 자 도발하고 난로 위치 좋고요. 오케이 뒤에까지 공격하지만 난로 위치 난로 위치도 좋아요. 두다다다 소총수 1200딜 화염법사 1600딜 밑에 뚫죠. 지금 난로 위치 너무 좋죠. 계속 근접 3개 하면 죽여달라는 거야 사실상. 너는 기사해라. 마검사가 근접이 많아야 돼 상대가. 근데 근접이 내가 일부러 안 뽑았잖아. 화술벤 소총수 배낭 궁수 기광 갈까요? 기광? 기광 미쳤죠? 기광 또 사기거든요? 격 경마 그럼 무녀 가면 되죠.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청기사 시켜주고 광전사는 아, 겁쟁인데? 얘는 때려야 돼. 겁쟁이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광전사는 때려야 피읍을 해서 되게 오래 버틴다. 좀 안 좋다 뭔가. 광전사 이렇게 빨리 안 와. 느려 광전사 이렇게. 와 마검사한테 걸렸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떠버렸어 떨어졌어. 오, 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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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사 때려 때려. 아 죽어버렸네. 이번에 역전했어요. 자, 광전사 잘 때린다. 광전사 잘 때린다. 400딜 무녀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무녀가 지금 또 해내고 있죠. 무녀가 해내고 있어요. 무녀가 해내고 있어. 광전사 좋아. 광전사가 생각보다 딜이 안 들어갔는데 탱을 많이 해줬어. 탱을 서로 각자 천 탱씩 해줬기 때문에 무녀가
힐디를 깔끔하게 넣어줬다. 6승. 땡이뚱땡이 감독과 파죽지세의 뚱이뚱뚱이. 뚱이뚱뚱이의 질주가 심상치 않다. 땡이뚱땡이 감독의 지휘 아래 뚱이뚱뚱이는 최근 5경기에서 5승 0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땡이뚱땡이 감독은 최근 경기에서 무녀를 핵심 챔피언으로 활용하며 뱀픽을 구성했다. 다른 팀이 무녀를 견제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많은 관계자들이 땡이뚱땡이 감독이라면 준비한 카드가 많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뚱이뚱뚱이의 팬들도 땡이뚱땡이 감독의 능력을 인정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사람들은 무녀가 꿀인 거를 지금 몰라. 다른 감독들은 무녀가 꿀인데 광전사에 집중해. 미친 거죠 사실. 구독 감사합니다. 쿨타임이 좋나? 쿨타임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나 스폰서 뭐였지? 아 이하여야 되는데 힐러를 많이 넣어줘야겠다. 이하여야 되니까. 뚱이뚱뚱이 6승 0패 호러블 홀스스 2승 4패 바꿔주고요. 바꿔주고요. 원래 크로마키 안 했는데 이번에 해가지고. 어 우리가 선봉이야? 그럼 소총수도 가져가 줍니다. 닌자벤하고 닌자 12렙 있네. 여기 여기 스탯이 되게 좋은데 애들? 짱짱한데? 소총수 가져가지고. 뭐야 얼버블 왜 가? 얼버블 광전사? 문혁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김우소? 김우소 하면 되죠. 개사기. 문혁을 쨍이가 되면 안 되니까 쨍이를 네가 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쨍해도 돼. 아군 쪽으로 가니까. 자 소총수 있으면은 킬캐치 아주 좋고요. 이양 물고 살리죠? 이양 물고 살려요. 자 앞라인 망가졌을 때 살렸는데 아 못 살렸다. 이름 딜로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진영 쪽으로 생겼으니까 무녀가 이양 물고 힐하면서 딜하면서 힐하면서 딜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오케이 힐하면서 딜하면서 힐하면서 딜하면서 힐하면서 딜하면서 드다다다다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꾸 근접을 선호해. 원거리들을 별로 안 좋아해. 궁수나 이런 걸 안 좋아해. 저쪽으로 안 가면 되는데 왜 가냐 왜 가냐 왜 가냐. 아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기사가 살렸어요. 무녀 살렸어요. 어그로 빼줬어요. 야야야야 이거 역전됐다 역전됐다 야 역전됐다. 와 김우총이 졌네. 리스폰 꼬여가지고 졌어. 아까 한 타임 벌었으면 됐는데 여기서 꼬였어. 마감사 변해주세요. 뭐라는 거야? 닌자 벤. 아 근데 소총수 벤 해야 되는데. 격.
무녀 가야지. 무녀에 기사. 그러면은 검사 가고 공전사 가면 화염술사. 딜캐치가 안 되나? 이거 해서 졌는데 저번에. 우와. 우와. 난로. 난로 앞에서 싸우니까 미쳤죠. 난로 앞에서 싸우니까 미쳤어. 와. 리스폰 한번. 리스폰 한번 버텨주고. 자, 리스폰 한번 버텨주고. 리스폰 한번. 난로 앞에서 싸우죠. 난로 앞에서 싸우죠. 벌써 600딜. 벌써 600딜이에요. 난로 앞에서 싸우죠. 아. 화술 빨고. 자, 힐딜. 좋다. 무녀 공은 좋다. 난로 제대로 깔았고, 애기 난로는 제대로 깔았고. 아, 좀 안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거기서 궁을 다 빼라. 애기 난로, 오케이, 애기 난로. 애기 난로가 개쎄. 1500딜. 오케이, 저쪽 궁 잘 안 들어갔죠? 때리고, 도망가고, 무녀가 힐해주고, 이왕 물고 살리다가, 툭툭, 오케이. 다음에 어떤 태도로 할까요? 이럴 때 공격적으로 갑시다. 공격적으로 하라. 크, 미쳤다. 이번에도 닌자 벤하고 소총수 가져갑시다. 소총수 벤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뻥안치고 화염술사 하면은 저쪽 근접밖에 못 골라요. 아, 저쪽 궁수. 우리가 궁수 구랩이니까. 아, 그런 소용없어. 무녀. 오케이, 무녀부터 먹어. 저쪽 무녀가 11렙이라 기사. 오케이, 광전사 화술. 화술에 몽크 가자. 어때? 나 화술에 마검사 갈까? 버틸까? 방어력 30. 체력이 안 좋아. 앞라인이 좀 뭉개져. 몽크는 우리 편이 근접이 많을수록 좋은데 주변 아군 전체의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강철 피우. 해볼까? 한 판씩 이겼긴 한데 마검사 못 버틸 것 같기도 하죠. 이게 앞라인이 뭉개지면 뒷라인이 좀 힘들어서 해볼게요. 그래도 광역, 광역 궁수. 선봉장. 스탯도 좋아야 되거든? 그래야 앞에서 버티지. 야, 그거 뭐야? 설치 안 해. 애기날로. 애기날로 설치해. 오케이. 애기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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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조졌다. 애기날로 설치 이상하다. 못 버틴다. 마검사가 못 버텨. 앞라인에. 오케이. 아!
이제 광전사 쉬었는데 조졌다. 쭉쭉 그 야 마검사 공격력 쭉쭉은 좋은데 애기날로 앞라인 너무 약하다. 마검사 마검사는 탱이 아니야. 몽크가 나왔어. 오케이 졌습니다. 아이고 화술 궁이 별로야. 그 애기난로가 좋아서 쓰는건데. 아 신입 오케이 알았어. 총수 변화를 될 것 같아. 4대4도 있어요 다음 시즌에. 광전사 광전사는 검사로 패야 돼. 붙는 거 없으니까 기검 어때? 기검 캐릭도 엄청 늘어나. 궁수 격가? 그럼 무녀 가는 거지. 그러면은 무녀가 검사가 검사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무녀가 겁쟁이로 가고. 쏙쏙 쏙쏙 힐해주고 쏙쏙 어그로 끌어주고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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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지금 앞라인이 검사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두 개 앞라인이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쏙쏙 아 딱딱해. 광전사 타이밍이 딱딱해지기. 아 궁수 오케이. 아 왜 각도가 왜 각도가 이상했어. 각도가 광전사 힐한다 때리면서. 아 광전사가 아 죽을 듯 안 죽을 듯. 아 개 잘못했다. 광전사가 탱 딜 힐까지 다 했다. 졌는데 뭘 이긴 거나 다름없어. 미친놈인가? 광전사를 가져갈까? 소총수는 맞는데? 소총수 배나고 광을 가져가보자. 닌자 뭐지? 검사에 검사에 마검사 어때? 화형 고를까? 검사의 몽크까지? 어때? 미쳤다. 3명 붙어가지고 힐. 저쪽 화염 안 했어요. 있는데 그럼 죽어야지. 뒤졌다. 몽크 힐 이제 기대해라. 몽크 힐 기대해.
쭉쭉 올라. 쭉쭉 올라. 어? 어? 왜 이렇게 되지? 어? 왜 이렇게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나쁘지 않아? 너무 느려 광전사. 힐, 힐, 때리면서 힐, 때리면서 힐. 카라짐이 제 누구야? 도적 상대하고 있네, 미친놈. 저건 좋다, 겁쟁이 좋다. 우리 쪽, 광전사 느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때리고, 때리고, 광전사, 때리고, 힐하고, 탱하고. 검사가 딜 야무지게 넣었죠? 오케이. 저거 상대방이 화염했으면 나 조져졌는데. 이 순간을 즐겨라. 오케이. 자, 갈게요. 1대1 여기서 잡아야 돼요. 집중력을 놓치면 안됩니다. 격투가 광전사 벤 할까요? 까다로운데? 광 벤 할게요. 광이 좀 센 것 같아. 저쪽이 먼저 픽이니까. 얼술? 별론데 얼술. 수총수 하면 닌자인데? 기무? 무녀도 닌자한테 약해. 근데 기사가 한번 어그로 빼줄 수 있는데. 저쪽 닌자를 잘 사용하진 않거든? 닌자에다 얼음 출사하면 기사 하나에 아, 수총수 뺏어야 될 것 같은데? 닌자 들어가나? 검사에 닌자를 안하네? 그럼 무녀인데? 김우소, 김우총인데? 너무 좋은데 김우총? 뭐지? 뭐야? 김우총 끝났는데? 사기야 이거 못 막아. 어, 얼술 근접 하나밖에 없죠. 마검사도 지금 저 우리 리스폰 됐고 천천히 가면 되죠 또. 오케이 드라라라라 힐, 힐이랑 같이 드라라. 오케이 얼술 빨고. 아 마검사 빨고. 오케이 얼어버렸어? 힐하면 돼. 기무총을 살렸네. 기무총을 3개를 다 살려줘? 그럼 져야지. 지고 싶어? 그럼 지게 해줘야지. 자, 어그로 삥뽕이 좋거든요. 닌자를 왜 안했을까? 닌자 자신 없었나? 근데 총 나오면 닌자 이상하게 좀 애매하긴 해. 좀 자신 없으면 고르기 좀 싫기도 해. 영입? 근데 지역 인재인데? 유망주가 좋아.
어? 이거 뚫을까요? 스폰서 확장보다 이게 낫나? 근데 스폰서가 나을 수도 있는데. 유망주 별로야? 나 할 때는 유망주 좋았는데. 유망주 좋아. 요거 성장 잠재력이 좋아. 배트랑 뚫는 게 돈 차이도 안 나고. 스카우트 파견. 다시 할게. 에봇. 컨디션 안 좋네요. 뭐야? 뚫었는데? 상승세인데? 닌자 배나고 소총수 가져올게요. 성직자. 근데 무녀가 센데? 총수. 뭐야? 투원딜? 문현대 투원딜로 가버리네. 격가검사 괜찮나? 광전사 느려가지고. 좀 지고 들어간 것 같다. 또 겁쟁이 전사? 암라인 빨리 부숴! 암라인 빨리 부숴! 아, 암라인이 안 부서져. 조졌다. 암라인이 안 부서져. 광전사가 너무 버텨. 아, 궁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좋아. 괜찮은데? 미스폰 꼬이기 하면 오케이. 오케이, 격가궁 너무 좋았죠. 자, 같이 태어나? 오케이. 같이 태어나기 좋아. 아, 저거, 씨.
개같은 공. 검사가 빨리 그.. 그.. 방깍! 방깍 들어가서 패야돼.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왔을까? 궁수가 여기 있는데? 뭐야 얘네. 소총수를 배내주세요. 화술 근접 떼거리로 가겠다는 건가? 는사 광마 가죠. 광마 얘네. 왜냐면 닌자에다가 탱 하나 가야되고 격가 궁수 경린궁? 몽크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검사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몽크보다는 검사가 숙련이 또 좋아서. 공격력 8 너무 구리다고? 방깍 있어. 다 우리가 안 쓰는 애들이네. 체력 5% 할 때마다 공격은 상승한다? 그럼 때린 만큼 또 힐하고? 닌자가 찌를 데가 없죠. 야 깔아짐 깔아짐 힐 광전사 오케이 깔아짐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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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광전사 미쳤다 광전사 광전사 계속 때리고 광전사 광전사 계속 때리고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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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리고 광전사 죽을 듯 안 죽어. 아 격가공 잘 들어갔다. 겁쟁이 겁쟁이로 시간 끌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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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좋아요. 아 광전사가 죽어버렸네. 7피의 광전사가 깔끔하죠? 무난하게 이겼죠? 마검사 부리다가 좋아서. 근데 나 왜 2위야? 어? 유령 방패병 나왔다. 탱 하나 더 나왔다. 닌자 광전사 소총수 궁수 너프 무녀 화염술사 또 올라갔어. 데리고 올까요? 지금부터 키우면 좋잖아. 펜. 유망주 하고
삭제할게요. 잠깐만. 돈이 4주 걸리니까 그 전에 될 거야. 뭐다 이거 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안 터졌어. 오케이. 아, F2를 눌러서 그래. 아까 잘못 눌렀어. 어, 아니네. 어, 그치. 아까 잘못 눌렀어. 이것도 겹치면 또 돈 주거든요. 전투 보조 계열. 이것도 하고. 왔다, 나왔다. 평범 빠른 시전. 쿨타임 10% 감소. 유리멘탈. 이 선수는 새로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돈도 안 되니까. 아, 유망주라서 0이네. 이기고 있을 때 교체하면? 그 이기고 있는 게 아닐걸? 소규모 그 스탯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걸걸? 근접으로 지정해서 주면 더 좋을까? 그러면 이거 1000원 하면 그때 뚫을게요. 오케이, 한 명 들어왔고. 돈 없어서 못 들었어.
영입 안 할게요. 평범이니까. 근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스탯이 많이 낮아가지고. 유망 주면은 쭉쭉 올라가니까. 갑자기 능력치 성장도 지금 좀 4, 3, 1, 1, 1, 1, 3 이제 쭉쭉 올라가. 포르쉐는 안 올라가잖아. 아, 내보내서 그런 건가? 안 올라가잖아. 포르션. 활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입해도 되죠? 근데 이 돈을 아껴서 다른 선수로 채울 수도 있죠. 유망주는 쭉쭉 올라가지 않나? 빨리 오르니까 그냥 할까? 그냥 하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계열 맞춰가지고 키워주면은 시즌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요 스탯 좋으니까 요거 하고. 포르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에포 에 빼큐 빼고 유망주 계속 나가게 하고. 근데 뭐 때문에 왜 포르쉐는 왜 이게 잘 되는 거지? 왜 빨리 오르는 거지? 다른 그 2단계는 안 뚫었는데 뭐 하다가 포르쉐는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출전을 많이 시켜서 그래요? 이제 별 두 개의 유망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샤이 대신에 요거 넣을게요. 양갈래는 이제 없어요. 뺐어요. 멤버에서. 닌자도 있고 유령도 있어서. 대신 바퀴 광전사를 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쪽 광전사를 다루진 않지만 검사 유령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원래 카운터성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오, 닌자? 기사
격가의 몽크 어때? 그럼 마검사 갈라나? 마검사의 몽크 할까? 방패? 방패 쇼케이스? 방패 몽크 했는데 마검사 가면 방패 격가? 격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유령이 잡아먹기 좋을 것 같은데? 격가 너무 근접이라서. 근데 유령이 나중에 쇼예요.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진짜 쇼해. 처음엔 좀 밀릴 수 있는데. 야미야미 지금 야미야미 먹었죠? 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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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었죠? 야미야미 또 먹었죠? 야미야미 자 2킬 꿍 해주고 야미야미. 아 근데 분녀가 너무 세다. 자 똑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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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들이기 야미야미. 어? 닌자 두 마리? 야미야미 야미야미. 야 먹다 어디가냐 먹다 어디가 유령아. 야미야미 야미야미 자 날라가버리기. 날라가서 야미야미. 오케이 야미야미 어그로 빼주고 야미야미. 오케이 이겼다. 좋구요. 요거 좋구요. 격가도 나쁘지 않았어. 방패병 별론 것 같아요. 궁극기? 그래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다. 원래는 속마음 나왔거든? 지나 잘하지 마 이런 거. 방패병이 닌자공 씹었다고? 유령 배내버리네요. 닌자 배내 깔끔하게 가자. 방패 오케이. 소총에 무녀 갈게요. 무녀 상향도 됐고 무녀 이거 스페셜리스트 됐고. 기, 방패에 기사할 순 없거든? 광 야 근접이야? 기사해야죠. 운영하고 소총 무녀 이거 우리 뒤에서 계속 넣으면은 무녀가 저쪽이 먼저 뚫릴걸? 그치 소총 이거 소총이 계속 쏘면은 이거 답 없어요. 무녀 상향되기도 했고 답 없어요 이거. 자 앞라인 여기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요까지만 버텨. 아이씨 기사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궁극기 너무 난발. 저 뻘뻘궁 방패병 뻘궁 개뻘궁. 자 같이 태어나고 오케이 오케이 딜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근데 무녀가 딜이 더 좋네. 무녀가 딜이 더 좋아. 힐도 하고 딜도 좋고 무녀가 딜을 다 해. 왜 딜이냐 얘가 아마 광역으로 들어갈 거야 공격이.
빅 파파의 대활약. 2022 세미프로리그 10라운드 뚱이뚱뚱이와 디지털 돌핀스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에 새롭게 팀에 합류한 빅 파파 선수가 뚱이뚱뚱이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서 빅 파파 선수는 무녀 등을 사용해 총 10처치 5죽음 10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빅 파파 선수는 출전 기회를 서서히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오케이 좋고 선수단 딱 5시즌까지만 성장하나봐. 소총이랑 궁수 이번에 하약 먹었지 않음. 그러네. 소금 그러면 안 가져가도 되겠다. 무녀 그냥 닌자 배나고 무녀부터 가져가도 되겠다. 지시하려면 좀 디테일한 지시가 있어야 될걸요. 수총수보다 그 무녀 12 그 숙련도가 있어가지고 안 쓰게 된다. 예. 쓰지 말까? 무녀도 어차피 얘가 쓰니까. 9승 1패 금지 챔피언. 우리 유령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 유령 방해하는 거 뭐 있지? 기사? 기사 방패병? 기사를 우리가 배낼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딴 땅에 가도 되는데 광전사를 배낼게요. 닌자벤 유령 무녀를 가? 아 기사 총수의 격가 갈까요? 나 격가 궁수 갈까? 격가 궁수 가자.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몽크 격가 이거 있으니까 격가 아이고 격가 궁수 갈게요. 소총수는 앞라인 망가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저쪽은 소총수 줘도 되는데. 마검사. 근데 유령은 그냥 잡아먹기도 해요. 전술 지시 궁극기 연계 이런 거 뚫어줘야 돼. 원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유령이 좀 잘 못 먹는다? 통통 튀면서
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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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빨고 너무 약하다. 분열을 풀면 안 돼. 4대4 가면 닌유가 사지라고? 근데 유령이 1킬밖에 못했네? 못 컸네? 유령을 하지 말자. 아, 기사를 배나고 유령을 하자. 기사를 배나고 유령을 하자. 무녀가 사기예요 지금. 무녀 가져오는 거 답이에요. 근데 이제 암살자가 두 개 있어가지고 무녀 기사 유령 어때? 격가 마검사 진짜 소총수 아니면은 근접 두 명이니까 닌자까지 갈까? 10 근데 너프가 넘어야겠다 20 얘도 너프되는데 유닌 한번 가? 지옥 한번 가? 지옥 한번 가자. 겁쟁이를 그냥 얘가 가고 빠른 시전 무녀 그냥 죽이기 그럼 무녀 잡아먹고 죽인 다음에 1킬 했어요 유령 2킬 유령 2킬 자 뒤로 가서 가서 닌자 들어가면서 죽이고 오케이 무녀를 못살게 무녀 그치 무녀 계속 못살게 앙 먹고 3킬 3킬 유령 3킬 앙 먹고 가라가라가라 가라가라가라 가서 아 죽어버렸네 팡 들어가서 죽이고 싸우고 싸우고 8 또 태어나? 또 닌자가 죽여버리고 야 유령아 빨리 나와서 먹어라 먹어라 빨리 먹방해라 오케이 아 안듣고 3킬 4킬 유령 4킬 죽이고 무녀를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어 좋다 닌유 좋다 닌유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자 도망다녀 오케이 겁쟁이도 좋죠 딜 좋았고 좋았고 탱을 해버렸네 얘가 자 좋아 공격기를 잘 써보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에는 기 기무가 되잖아 기무가 되니까 닌자가 저쪽 숙련도가 좀 근데 닌자 밴하고 소총수는 이제 안 무섭거든? 닌자를 밴하고 두 개 다 고르면 짜증나니까 닌자를 하나 밴하고 유령을 가더라도 기무를 가죠 유령은 목 크면 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유는 가나? 기유는 괜찮아. 기유는 괜찮아요. 기유는 괜찮아. 마검사 방패병 뭐야 이거? 화술? 화술기사? 이거 완전 완성인데 이거? 화술 이번에 버프 됐거든? 와 3근접? 화염술사 했는데? 그럼 지옥 가고 싶다는 거죠. 이겼죠? 이건. 자 난로 설치. 난로 설치하세요. 무녀도 미쳤고 난로도 미쳤고. 갑자기 꼬라박네 쟤네.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와 이거 일직선 마검사 일직선 개아프다. 자 난로 성직자 성기사가 안죽어. 7킬 큰 난로 계속 힐 안죽어 성기사가. 아 이제 죽었다 궁극기 때문에. 자 다시 우와 성기사가 안죽어. 자 도발 걸어주고 1200딜 운영 힐 딜. 무녀 궁이 사기예요. 방패병이 별로야. 방패병이 확실한 딜러가 없는데 오케이 무녀 개사기. 조합이 너무 별로. 요즘 뚱이뚱뚱이가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승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빅파파 포르션 스파크 괜한 인터뷰였어요. 암살자 계열 숙련도 2. 어? 암살자 계열 이거 어때? 말 대답하는 짤래. 이거 이걸 한번 봐. 이게 스플래시가 아닌가 봐. 해당 아군 주위에 적을 공격해. 그치? 그러니까 아군을 힐을 해줄 때 주변이 스플래시 데미지가 맞아 얘가. 근데 그래서 딜이 센 거야 얘가. 상대방이 근접이 많으면 스플래시 데미지를 넣어줘가지고 힐 넣으면서 딜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귄거야. 무녀는 자꾸 안쓰니까 버프되는 것 같은데. 빅파파 뚫었다. 이거 어떻게? 바꿔줘? 노노? 자 우리가 먼저죠. 닌자 하나 배내주고 무녀 가져가 줄게요. 격가 격가 몽크. 이런 화술 기사하면은 또 이거 얘네 유령해도 안 되는데? 또 3근접? 뭐야? 자 난로 설치하면 끝나죠 이거는. 그리고 다 근접이니까 무녀 딜 들어가지 난로 딜 들어가지 다 모이죠. 그냥 포춘기로 모여요.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모여. 자 카라 좀 힐해줄테니까 모이세요. 그 자리에다가 수류탄 던지면 돼.
카라즘이 힐을 쉴 테니까 모이라고 할 때. 자, 날로. 자, 죽을 때 같이 죽고. 좋아. 자, 아, 카라즘 궁 좋았다. 난로 설치. 지금 살았죠? 지금 계속 살면서 난로 설치. 자, 방어력 올려주고. 왜 일로 가냐, 도망을. 좀 이상하게 한다, 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좋아요. 무녀딜 1400. 화염술사 1800. 1200킬. 기사 플레이 오졌쥬? 개 오졌다. 지금 이게 좀 잘 뽑혔어. 무녀가 지금 좋고 요게 좋은데, 기사 무녀 이 조합이 좋은데, 이 서로 시너지가 좋아. 얘네가 저쪽 벤 방패병 벤 무녀 가져가면 기사를 배나면 무녀를 못하니까 닌자를 배나면 저쪽이 무녀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기사랑 유령 가져가면 되려나? 그럼 닌자를 풀어? 그리고 우리가 두 개를 가져가? 그럼 기사를 배내. 그럼 내가 무녀를 안 써야 되는데? 기사를 배내봐. 못 지켜주게 해봐. 화염술사? 그럼 닌유로 가. 아예 죽여버리기. 어? 화무. 우리가 했던 거네? 닌유에다가 격가로 같이 들어가. 아, 근데 화염술사인데? 근데 따로따로 들어가서 괜찮지 않을까? 또 좋아 보이죠? 궁수가 따로 놀아? 격가가 이게 스탯이 있어서 격가 갈게. 유령이 스탯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어, 난로, 난로, 난로 싫어.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먹어. 오케이. 아, 난로 너무 아파. 난로 너무 아파. 피해, 난로 피해. 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 난로 피해. 아, 아파. 자, 등장 죽여버리고. 자, 죽여버리고. 야미야미. 아, 이 킬을 못 먹냐. 하나 먹었고. 유령 하나 먹었어요, 킬. 와. 오케이. 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 이 킬. 야미야미. 비슷해? 유령 크면 몰라, 이거. 스폰 꼬이고 하면 몰라. 야미야미. 야미야미. 오케이. 붙어서. 야미야미. 이 스폰 꼬였어, 저쪽. 야미야미. 야미야미. 야미. 야미야미. 같이 들어가. 야미야미. 오케이. 닌자 죽여버리고. 자. 오케이, 오케이. 16, 16. 야미야미. 오케이, 17. 오케이, 스폰 꼬였다. 유령 6킬, 유령 6킬. 유령 6킬, 오케이. 야미야미. 유령 키웠죠? 끝났죠? 유령 겁쟁이 주니까 자꾸 뺀다고요? 맞아요. 땡이뚱땡이 감독과 파죽시세 뚱이뚱뚱이. 자, 양갈래는 나중에 버릴 거예요. 요거 운영 스폰.
천사. 요거 뚫쳐. 계열별 훈련. 전투 보조. 전투 보조로 갈까? 재계약은 대회 이기고 재계약하면 돼. 전투 보조. 다시 못하나? 이거? 다시 할 수도 있을 텐데. 초기화. 스파크. 스파크는 근접. 전사. 전사하면 검사 확정이에요? 왜요? 대회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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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인데? 이게 탱커가 따로 없어요. 몽크는 힐이 있어가지고 그런 듯. 사실 좀 나눠줘야 돼. 탱커랑 전사랑 나눠줘야 돼. 저쪽이 먼저죠. 방패 병팬. 아까 우리 어떻게 했지? 기사 벤에서 저쪽 찔러줬죠? 몽크. 닌자 유령 가고 다 근접으로 해버리면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무녀 가버리고 광전사 가버리면. 아, 나 광전사 내가 하고 싶었는데. 또 격가 가야지 뭐. 닌자 들어가. 오케이. 쓸었죠? 자, 먹으면서. 유령 먹으면서. 유령 먹으면서. 안 좋네. 아, 궁극기. 궁극기 나쁘지. 아, 무녀 힐하는 거 봐. 어우, 먹어도 먹어도. 잡았어. 무녀가 잡았어. 유령이 못 큰다. 카라지마고 워낙 단단해. 리스폰이 꼬이기도 힘들어요. 저쪽에 9 아... 아, 아깝다. 닌자 유령 같이 가져가 주는 거는 하지 말자. 자, 여기서는 닌자 하나 빼주고 무녀 가져갈게요. 자, 무녀. 얼술 격가
기사 하나 가져가고. 기사 가져가 그냥 화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쪽 킬러 성직자 안 갈 거 아니야. 광전사 가나? 광전사 갈까? 근데 이게 또 좋아. 공수지죠. 기무 광을 어때? 그냥 기무 광을 가자. 어때? 내가 지금 무녀가 딜도 잘 나오거든? 마검사 오케이. 오히려 화염술사가 좀 싫었을 것 같은데 격투가가 그거라서 그런 듯 합니다. 근데 얘는 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근접근접 싸움하면은 무녀가 또 딜 넣고 무녀가 힐하면서 기사가 어그로 빼주고 광전사가 적당히 다친 다음에 지켜줘야 돼. 아, 궁극기가. 아, 뭐 좋아. 지금 다 궁극기를 한 명한테 다 빼가지고 나쁘지 않아. 자, 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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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강. 아, 무녀 모임? 서로 궁극기 이제 다 뺐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패면 되죠. 기사가 한번 빼주고 무녀가 한번 살려주고. 기후를 쓰지 맙시다. 너무 불안정하다. 오케이. 딜을 별로 못하긴 했네. 얘가 거의 다 했네. 공격적으로 무녀 가져가면 답이 없거든? 무녀 배낼게요. 무녀 뿌린 거 소문나가지고 지금 잘 쓰는데? 닌자면은 기사 하나 가져가지고 기광을 하나 갈까? 그 화염술사 나오면 기광 하나 갈게. 몽크 화술? 또 이렇게 와버리네. 이 조합이면 사실 화술인데 기사 믿고 화술 넣을까? 화술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궁수가 또 그게 있어서 숙련이 있어서 화술 한번 해볼게. 닌자 숙련이 그렇게 높지 않아. 겁쟁이로 가고 오케이. 자, 날로 자 붙어주는데 살살살 피했죠? 살았죠? 자, 닌자 뒤로 들어왔고
자, 카라진 궁 잘 들어가는데 날로 날로. 그러니까 한 방에 안 죽어 지금. 한 방에 안 죽어. 닌자가 지금 그게 아니라 가지고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한 방에 안 죽어. 자, 지대 깔아주고. 아, 살죠 계속. 근데 저 스플래시에 죽어버렸네. 닌자 이제 침투하겠죠? 퐁. 자, 도발 걸고 닌자 쏙 들어. 아, 근데 이번엔 닌자가 잘 들어왔다. 자, 날로 한번 해주고 퐁. 오케이. 근데 죽는 대신에 우리 쪽으로 걸어오니까 우리가 같이 잡아주면 되거든, 닌자 한 명은. 좋아요, 또 이겼어. 무녀의 카운터는 유령, 마검사의 카운터는 무녀, 기사의 카운터는 검사. 아직도 검사네? 검사가 너프가 그렇게 되는데도? 무기 무바 무바 검사. 무녀가 지금 사기야, 무녀가. 조합이 좋은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네, 대화가. 기모가 좋은 게 무녀가 암살자 약한데 기사가 그 막아줌. 검사 너프되고 써봤어요 한두 번. 나쁘진 않아. 검사벤. 그럼 나는 뭐다? 저쪽이 무녀 쓸 수 있으니까 무녀벤. 화수를 해? 기사 닌자 유령 화염술사는 할 수 없잖아, 그치? 기사가 이미 있으니까 두 개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고 궁수 있으니까 궁수 하나 갈게요. 격가. 이러면 소총수 진지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기사 앞에 있고. 성직자 한번 해볼까? 닌자로 화술 죽이자고? 안 죽여질 것 같아. 실피로 살 것 같아. 좀 딜이 좀 부족해 보인다, 성직자. 청소할게. 통통통 튀면서. 아, 난로 설치. 통통통 튀면서 날로 혼자 맞고 힐이 안 되네. 자, 맞고 투원딜. 자, 도발 거르고. 와, 수류탄 좋고요. 제대로 터졌죠. 아, 띄우는 거 저쪽도 좋았어요. 통통통 튀면서 궁수. 궁수 딜 비슷하거든요? 톡톡톡 튀면서 가니까? 그죠? 동점인데! 오케이, 좋아요.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오케이. 못한 것 같아요. 맞다, 너 때문에 질 뻔했다. 수총수가 너프가 됐어. 자, 우리는 뭐다?
닌자 배나고 무녀 가져갑시다. 기사 가져가지고 마검사 이러면 어떻게 한다? 검사 가져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검사에 광 검광 오케이 삼근접 돌았죠 드디어. 오근접 오근접 무녀 딜 다 들어가죠. 힐하면서 무녀 딜 다 들어가요. 오케이 무녀 지금 벌써부터 딜 미쳤고 딜을 미쳤고 광전사도 미친듯이 이게 광전사가 좋은게 이동속도가 느린 대신에 이게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근접들이 자기가 때리게끔 해주니까 딜이 부족한 상태의 애들이 딜이 좀 부족한 애들이 모였잖아 지금. 살상 투탱이거든. 광전사 살판 났죠. 지금 광전사 딜 미쳤죠. 광전사 안 죽어. 아 죽었네. 봐봐 이제 광전사 느린데 툭툭툭 오면서 근데 옆에 검사가 확실히 약해. 검사가 확실히 약하다. 아 지금 검사 좀 힘겨워 보이죠? 궁수 벤 상관없어. 재계약 시 필요한 금액은 우린 요렇게만 쓰면 되거든? 천 한 300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쪽은 검사를 잘하네. 검사 벤 저쪽 줘야 되니까 무녀 안 줄게요. 뭐 2인에서 검사가 좋기도 한데 그동안 또 꿀을 빨아가지고 너프를 또 당해버려.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 검사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버프 되면 그때 좀 쓸만할 듯. 격가를 했어? 기사 화염술사 갈게. 삼근접을 넣어줬네. 또 광전사 하면 또 날라다니겠는데? 날로 한번 깔면 이제 미쳤죠? 오 힐 힐 오케이 지금 벌써 500딜 500딜 들어갔어요. 여기다 놔야겠다. 아 카라짐이 또 좋았죠 저거. 그리고 화법 궁은 항상 뻘궁. 야 광전사 피읍하면 사는거 봐. 공속 계속 올라가면서 피업하면 살죠? 미쳤다. 화염법사 2000 돌파하겠어요? 2000 돌파했네요.
기사가 확실히 어그로 빼주는 거. 이게 스탯은 안 좋은, 이 기록은 안 좋은데 보이지 않게 도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도발 같은 걸 해주면서 굉장히 그 원활하게 잘 들어갔죠. 광전사 플레이 오졌죠. 자, 우리 무녀 가져갈 거니까 닌자맨 성직자 무녀 가져가지고. 근데 쟤네가 좀 못해. 막 역한 카운터를 해줘. 봐봐, 무녀 골랐는데 두 개를 넣어. 그럼 사실 유령 와도 나는 광전사에 화염술사 해도 된다고 봅니다. 3근접 이런데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려. 광전사 봐, 안 죽어. 힐 계속 넣어주면서 죽고 도망. 아, 다시 광전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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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저기다 난로. 자, 뻘궁. 화염술사는 항상 뻘궁이죠. 저기 좀 약간 메커니즘이 잘못된 것 같아. 적이 있을 때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쓰고 있어. 좀 약간 코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개패고요. 두발 걸어도 뭐 소용없죠. 광전사가 그냥 개패면 되죠. 안 죽어. 광전사 안 죽어. 오케이. 1700탱 오케이. 바로 갑니다. 좀 찾아놓을까요? 검색? 유망주 두 개 찾아놓을까요? 닌자 닌자 잘 쓰네. 무녀도 잘 쓰고. 무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검사 마검사 혼자 앞라인 할 수는 없거든요? 앞라인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닌자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못쓰겠다. 광격을 갈까? 광기를 가자. 두 개가 시너지가 좋아. 광격도 나쁘진 않은데. 광기 갈게. 격가 몽크 아빠밥 화염술사죠. 안으로 들어오죠? 난로 안으로 퍽퍽퍽 터지죠? 도발 걸어서 또 빼주고 어그로 빼주고. 오케이. 지금 화법이 공격을 안 당하고 있어요. 앞라인이 투 앞라인이라. 아, 성기사도 지금 좀 약간 뻘공같이 들어갔죠?
화술 1700딜. 오케이, 궁까지 뺐어요. 광전사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지금 살아남았죠? 7피로. 아, 그 마검사한테 죽었다. 2200딜. 제 화염술사 플레이 오졌죠? 자, 우리가 무녀 가져갈게요. 닌자 잘하니까 닌자벤 바로 무녀 가져오고. 또 이게 붙었어? 기사에 화염술사하면 딱이죠? 기사 광전사도 나쁘잖아. 기광무 할게요. 또 3근접? 또 3근접. 벌써 이 옆에 다 3근접이라서 딜 다 들어가죠. 왕왕왕왕왕왕왕왕. 아, 궁극기 너무 안 좋다 타이밍. 피해가면서 마검사 스킬 피해가면서 끌어당기기 끌어당기기. 아우, 끌어당기기와 그 격과의 궁이 미쳤다. 자, 카라짐 궁까지 들어가고. 마검사 딜 많이 넣었어요, 사실. 근데 이쪽이 좀 노딜 조합이야, 지금. 그래서 그래. 노딜 조합은 뭐다? 광전사가 설친다. 빅바빠 깨라짐 검사. 아이씨, 깨라짐하고 검사가 나왔어. 하나 뚫을까 말까? 이거 하나 더 뚫어도 되지. 뚫으면 성직자라고? 전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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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밖에 없구나. 법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성직자를 그냥 뚫어놓는게 나을 수도 있어. 지금 성직자를 지금 뚫어놓자. 그리고 선수 영입을 유망주로 다 채워? 돈을 이거
간당간당하게 하면 스폰서까지 해서 5천 채워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2, 3 3, 8 3, 8에다가 그러면 이제 스폰서 확, 슬로 확장하면은 두 개씩 하면은 2배럭이거든? 그리고 이제 재계약 한 1300까지 하면은 6300까지만 만들면 되니까 지금 일정이 하나 두 개 남았고 스트리밍 하면 되고 3주차 4주차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정이? 아닌가? 18라운드 아 끝났어 아니 끝났어 이제 대회예요. 저 뒤에는 대회예요. 오늘 4대4 납니다. 우승하면 되긴 돼. 여기는 지금 스탯이 굉장히 낮죠? 우리가 먼저면은 무녀 살리면 되죠? 닌자 펜 무녀 픽 화술 온 몽크 온 유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광전사 하고 싶다. 근데 기사 할까요? 그냥 무난하게 기사의 유령 어때? 유령이 좀 어리버릿한다. 유령이 좀 썩는다. 지금 무녀 기사가 계속 해줘가지고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원사이드였는데. 유령 너무 무쓸모인데? 1킬 어? 따라가나? 따라가나요? 저 절로 가! 오케이 8 9 오케이 유령 막바지 나대지 마라. 4대 4일 때 유령이 더 좋을 것 같아. 먹을래가 많잖아. 무녀 안 줄게요. 마검사? 기사 가고 기사 하나 있으니까 마검사 혼자 앞라인 못하니까 화수를 낼게요. 그럼 닌유로 가나? 몽크 닌자 오케이 기사의 화염술사에 닌자를 썰어버릴 수 있는 검사나 격가 가면 좋을 것 같아.
검사 구랩. 야, 검사 자 살아남았죠. 또 난로 틀고 뒤 쫓아와요. 어그로 도적 어그로 빼주고 난로가 좀 설치가 잘못됐다. 뒤에 쫓아오는데, 쫓아오는데, 어, 죽였네요. 샥, 샥. 오케이, 니가 들어와, 니가 들어와. 궁 켰는데 알아서 들어와주고. 검사 궁 뻘로 빠졌죠. 1인 궁 썼고. 자, 모아놓고. 자, 기사가 있으면은 암살자 하나 정도는 커버가 되죠. 좋아요. 때려주고. 붙어줘, 살짝 뒤로 가고. 어, 마검사 이거. 어, 그 뭐지? 충격파 잘 피했죠. 아까 무빙으로 맞았으면 죽었는데 이렇게 맞아버리죠. 같이 마검사에 맞은 다음에 들어가면 또 털립니다. 오케이. 뉴 앱 포 마우스. 이쪽 좀 센 팀이에요. 닌자가 센 팀이에요. 닌자가 센 팀. 마검사 닌자가 어 맞아. 마검사가 양념하고 닌자가 들어가지고 요 마검사 유령도 좋을 것 같아. 기사벤. 기사벤이면은 닌자 유령 쓸 테니까 닌자벤. 문열을 가져가주면 문열 안가? 그럼 우리 문열 쓰죠? 무녀의 광전사죠. 마검사. 마검사 유령. 마검사 가고 유령이 잡는다. 광전사에 화염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내 몽크 갈까? 몽크도 답이야. 격가를 갈까? 그냥? 격가로 팰까? 얼법? 얼법 괜히 유령 그거만 해주는데? 화? 격가 갈게. 내가 겁쟁이네? 별일 없겠죠? 약간 스탯 좋아요. 어? 1킬 유령 벌써 1킬. 스탯 너무 좋은데? 유령 벌써 1킬. 오씨 유령 뭐야 쟤. 내 유령하고 달라. 아, 내 유령하고 달라. 오씨 격가. 오 3개 3킬 유령 문혁 계속 먹어. 3킬 어? 4킬 하겠어. 4킬 3킬 오케이. 야, 유령 큰다. 유령 큰다. 와 유령 큰다. 4킬 버텨 버텨 버텨. 유령 온다. 유령 온다. 오케이. 와 이거 처먹는거 봐. 원래 기사가 한번 떼줘야 되는데 기사가 밴드가지고 공격적으로 해. 오케이. 우리가 문녀 가져가면 돼요. 닌자 밴하고 똑같은 전략으로 하는데 왜 상대는 대처를 못하냐. 유령 기사로 지켜줘야 되는데 기사 가져가나요? 그럼 기사 하나 해주고
격가랑 유령 오니까 검사를 한 번씩 썰어주는 거 답인 것 같아. 그럼 저쪽이 격가, 화술, 유령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 뭐야 이거? 우리 다 전공인데? 또 끌어당겼죠? 유령 끌어당겼죠? 방금 기사가 또 당겼어. 또 유령이 때리다가 또 가죠? 또 가죠? 호출하죠? 호출 후다다다다다다 또 힐해주죠. 또 그어주고. 지금 검사도 나쁘지 않은게 검사가 딜을 좀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검사를 안 보고 있거든 애들이 지금. 검사가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유령 1킬 뻘궁 지 혼자 무관심궁 무관심궁 태어나고 수석 수석 1200딜 문여봐. 상위 5팀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는 5판 3선승제로 진행되는 토너먼트입니다. 자, 상위 팀으로 승격하게 되고요. 근데 너무 일찍 가면은 오케이 보상 받았고. 너무 일찍 가면은 경기 그 스탯 쌓기가 좀 힘들더라고. 킬이나 데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우수 선수 되기는 게 힘들더라고. 이대로 제출할게요. 문여 풀어주자고? 우리가 하게? 아니 그 너프 안 당하게? 73선택 76.7% 승률. 뱀픽률 79.1 마검사 뱀픽률 91.8. 왜 이렇게 좋아해? 성직자 아무도 안 해. 아 인기 올라왔어요. 만 명. 마검사가 양념이 돼서 좋죠. 아 이거 생겼어. 태극 마우스 전투보조 계열 챔피언 숙련도 1 공격 속도 3 기사기 애국 마우스. 여기서 지금이 더 좋다고요? 요거야? 공격력 1 방어력 1 태극이잖아. 그래도 이게 너무 별로야. 나머지가 16%를 할애하는데 5분의 1 정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기대값이
수술복. 습득, 성직자, 습득. 스탯 네가 더 좋아 보인다고? 쿨타임 2%보다? 아! 스폰서 열자고? 근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대회에서 이거 우승해서 되겠지? 열까? 상금 있어. 이기면 돼. 근데 지면 좀 이상해진다. 지면 스폰서 정하는 게 여기서 한번 이기고 스폰서 바로 정하면 좀 짜증나잖아. 뚱이뚱뚱이 가자. 어. 쨍이 빠져. 자, 우리부터죠. 전략적으로 닌자벤. 얘는 어떻게 올라왔어? 깡스탯이 좋아서 올라왔나? 닌자벤 무녀 살려? 그럼 무녀 먹고 방패의 마검사? 기사의 화염술사 하면 끝난다 진짜. 삼근저 대마법사. 마법사 계열 챔피언을 사용할 때 기술 쿨타임이 5% 감소. 예술이다 이건. 진짜 예술이다. 이 스포츠다. 자, 이 난방으로 계속 때리고. 기사 이제 죽었어요. 또 깔았죠? 5% 때문에 또 깔았나? 쓱 밀기. 또 깔았어. 아. 분노까지. 체력 감소해가지고 분노 켜짐. 유리멘탈 켜짐. 한번 죽었어. 한번 네 번 죽고. 너무 쉽다. 너무 쉽죠. 자, 다음 공격적으로.
블루팀. 기사를 배나고 이거 두 개를 가져가자니 이게 자신이 없거든? 닌자가 있으면 좀 짜증날 것 같고 문열을 가져가면 두 개를 잡아야 돼. 문열을 배낼까? 문열을 배낼게. 광 광 카운터가 뭐죠? 딜인가? 딜 찍노? 얼음술사 한번 써볼까?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하이 얼술 쿨감 5% 달달. 어 그래? 한번 써볼까? 요거 하나에 그러면은 기사 하나 갈까요? 너무 노들인데. 어차피 저쪽 힐러 저쪽도 힐러 없고 하니까 하나는 딜 냈죠. 격과 검사. 그러면 화술 갈게요. 이해가 가는 게 낫겠지? 대마법사가. 올려버리고 난방 떼고 난방 떼고 올려버리고 난방 떼고 올려버리고 시간 끌고 시간 끌고 얼술 시간 끌고 난방 떼고 시간 끌고 도발 걸고 얼리고 난방 떼고 도발 걸고 느려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난방 떼고 도발 걸고 시간 끌기. 와 다 나가기. 다 같이. 아 아니 난방 떼고 잠깐만 난방 떼고 오케이. 자, 난방 떼고가 너무 좋겠죠. 이렇게 왜 알고리즘이 근접을 고르게 됐을까? 기사하고 싶어요. 해라. 샤이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보다 얘보다. 이게 스탯이 다 좋아. 세 개가. 특성이 너무 좋잖아, 그치? 선봉자. 자, 뭐 문여 가져가주면 되니까. 방패. 문여. 광전사. 뭐 유령 와도 괜찮게. 화술의 기사 끝. 대마법사지만 이렇게 할게요.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끝났죠? 근접 무녀 근접인 근접 3개인데 무녀의 화술. 강철 피부 받는 피해량 5% 감소. 도발 걸고 5% 감소. 개꿀이죠. 안 죽어.
안 죽어. 성기사가 안 죽어요. 성기사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강철 피부 안 죽어. 13대 0 안 죽어. 14대 0 안 죽어. 아 이제 죽어. 광전사랑 그 격가가 터지니까 이제 죽어. 아 다시 강철 피부 분노. 미쳤죠. 난방 또 힐. 오케이. 너무 쉽다. 프로 2부 리그 승격 두 팀. 350. 풀 플레이트. 이거 기사 옷이잖아. 기사 옷. 무녀 옷. 기사 숙련도 3, 2. 세미 프로 리그의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300원만 모으면 되거든요. 우승팀은 뚱이뚱뚱입니다. 축하합니다. 세미 프로 골든 마우스 및 상금 1200골드 수여됩니다. 딱이죠. 준우승팀 엘더 엘리펀츠 600원. 최다처치 선수 시상 있겠습니다. 갓 갓입니다. 갓 200골드. 최다 도움 선수 팜 블라드 허라블 헐스. 게임을 많이 하면 유리해요. 그리고 꾸준히 출장하고. 자 댄저러스 도그랑 케어풀 캐치는 떨어지고 엘더 엘리펀트랑 뚱이뚱뚱이는 올라갑니다. 2대1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같이 올라왔는데 바로 강등. 왜냐면 스탯이 낮거든. 우리랑 같이 올라간 팀은 스탯이 낮아요. 캠 왼쪽 아래 검은색 물체 때문에 약간 가려져요. 아 어쨌든 마이크입니다. 오케이. 소식 이벤트 매치 기간이 들어왔습니다. 철벽은 방어력 200 증가. 스피드는 30초 리스폰 시간 1초 단축. 약자 멸시 약자 멸시로 고정. 뭐 할까? 스캠 할게요. 장비. 어? 이게 더 좋네. 태극. 경찰. 재계약해야 되니까 특훈 하나 할까?
얘는 두 명은 계속 쓸 거니까. 영입? 영입을 하나 돌릴까? 하나만 하자. 되겠지? 오케이. 쭉쭉 올라가고요. 짐 볼. 재료요? 많이 넣을 수 없어요.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블루팀이 금지할 마검사. 나는 닌자를 배나면 저들이 문녀로 가면 닌자 배내야 되겠는데? 검사? 광전사? 기가 검사 카운터거든? 문영? 격과 카라짐 뭐야? 화술? 대마법사. 자, 난방 또 떼고요. 안 죽죠? 안 죽죠? 피 차죠? 피 우파죠? 피 차죠? 자, 또 빨고. 오, 궁 빨고. 격갑 궁 빨고. 오케이. 뒤로 땡겨와서. 난방. 너무 빨리 끝나. 아우, 쭉쭉 올라가고요. 700원 받고. 두 개 할까? 두 개. 얘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 그치? 얘가 대마법사. 끼앗 유령밴. 닌자밴 무녀 픽 화술. 뒤에 오는 애 없으니까 광모. 검사? 마검사.
소총수 한번 뚫어? 광 기로 해도 돼 사실. 어그로 빼줘서. 성직자 한번 쓰자고? 별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강철 피부랑 광전사랑 너무 어울리죠. 자리 잡느라 딜 좀 못했어. 난방. 아, 힐 넣어주면서. 아, 좋아요. 아, 뻘공. 소총수 뻘공. 아, 화법도 뻘공. 검사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고. 땡이뚱땡이 또 가볍게 이겼습니다. 아, 또 성장. 2주 걸려. 2주 걸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스폰. 지시 이거 줬나? 지시 안 해도 되는데? 업그레이드. 근데 영입해야 되니까 아직은 하지 맙시다. 궁 연계 이거 좋아요? 좋은데, 스탯은 좋은데 얘를 키우는 게 나아, 샤이를. 근데 샤이 어차피 안 쓸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죠? 유망주 두 명 들어오면 안 쓸 거잖아. 키워? 특성 좋으니까 키워? 마검사? 기무 또 설치지. 자, 간접한테 보여주고요. 아, 녹는다. 녹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근접들한테 강한 조합이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AI 지능 안 올라갈걸요? 근데 이제 지능을 덮어주는 그게 갈 거야. 스탯이 훨씬 세질 거예요. 스파크 두 개씩 올라가. 거리 두기. 원거리 계열 챔피언을 사용할 때 공격 속도가 5% 증가합니다. 유령하고 닌자. 화염술사랑 장착해줄까? 다시 굴려요 이거?
아, 화술은 마법사구나. 이건 어때요? 삭제? 근데 이거 할 때마다 400원씩 들어요. 이것도 다시 할까? 닌자랑 유령 잘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악마는 없는데? 금지 단계 기사? 닌자도 변해. 닌자 쓰려고 하는 것 같죠? 닌자가 지금 센 팀인데. 격가 무광 또 근적 골라라. 근적 얼술 소총수해도 되고. 강철 피부 드릴게요. 여기다 광전사가 좀 느려가지고 이게 잘 안 지켜진다. 술탄도 터뜨리고. 오 빨고 좋아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쓰진 않네. 소총수가 오케이 두 칸씩 올라가. 훈련 리포트 돌핀 패치 자 이벤트 매치 또 한번 합니다. 야 여기까지. 이래도 안 써? 이래도 안 써요 느낌? 응 안 써. 나부터 딘자벤 문협픽. 그럼 또 근접 맞춰주겠죠? 광전사 그죠? 근접 맞춰주면 기사의 화염술사 끝.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하고 할 수 있대요. 빠른 시전이 더 좋다고요? 아 기술 쿨타임이니까. 아 그럼 이거 바꿀까? 왜냐면 저쪽은 강철 피부가 있으니까. 뭐야 이거.
야 이거 키우기 너무 좋다. 가기 전에 자 요거 방송 많이 하고 보르션 지금 우리 게임단에서는 스트리머 계약했죠. 시상식 자 시상식 하겠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우승팀은 Red Wild Sharks. 원래는 이게 그 프로 경기에서 하면 이제 롤드컵으로 나갈 수 있는데 세미 프로였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이벤트전을 우리는 한 거죠. 준우승팀 시상이 있겠습니다. 준우승팀은 와일드 왈루스 최다치 선수 웻 웨일 샥스 최다도움 선수 웻 웨일 샥스 자 다음 시즌에서 만나요. 맞아 옛날 프로팀 패러디로 팀 만들었는데 뭐 들어왔나봐 항의 같은게 자 계약해야 되고 1300원만 있으면 되는데 900원 빠질 거고 그럼 1000원 정도 쓸 수 있거든? 그러면은 연계 이거 좋아요? 연계? 연계 뚫습니다. 필수로 저기 스트리머 담당 냅둬? 휴가 갔다 오고 시즌 종료 팀 파이트 아레나 리그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 진행 규칙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3대3이 아닌 4대4로 진행되며 블레 진영순으로 진영마다 2개씩 챔피언 금지를 하고요 한 개 선택하고 두 개, 두 개, 한 개 선택하고 두 개 아,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도박사, 나 도박사 몰라. 환영술사랑 도박사 몰라. 성직자가 상향이 됐습니다. 소총수도 상향이 됐고 궁광격마가 너프되면서 무녀는 피해갔어요. 무녀 피해갔습니다. 나만 쓰라고 이렇게 했나? 빅파파 재계약 스파크 재계약 스트리밍 계약할까요? 포르쉔? 지금 하지마. 아. 근데 화법 좋아. 화법 너프 안 됐거든? 화법으로 해서 마법사를 키우면 어때? 힐러는 필요 없어. 영입하고 하나는 영입하고 삭제 얘는 필요 없거든 진짜 필요 없거든 탐색
이거 하고 보내요. 하고 끝까지 하고 방송시키고. 은퇴식도 해줘. 여기서 장비 조직감 재계약은 재계약 샤이 선수도 데려가면 어떨까 싶어? 이거 좋거든요? 강철 피부? 한 명? 어차피 다섯 개 써야 되거든요? 포르쉐는 작별하죠. 챔프 포기요? 문열이 얘가 담당할 거고. 대마법사 별로임? 여기는 뭐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쟁이, 겁쟁이 두 명, 된. 명단 제출. 방추. 시즌 종료. 영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없어. 영입할게요. 나쁘지 않거든요. 한 번만 더 볼까?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이 화법 좀 약간 욕심 나는데. 영입해. 감사. 계열 지정 마법사 화법이요? 화법 없는데요? 화법 없어요. 제가 가가지고 인기 있는 선수 가버렸어. 근데 더 잘 벌어. 더 잘 벌어. 잘해서 딱 1,000원 딱 돈. 2,000원. 아 200원. 미쳤는데? 배드파파? 아 빅파파? 신케어? 일단 방패병은 주변에 받는 피해를 나눠서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살리죠? 레습 노딜 노드립니다. 뭐 요번에 추가된 거 원거리랑 마법사. 지금 그래서 원거리가 3개가 됐죠. 도박사 기술을 통해 적의 후방에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딜러. 운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해서 선택. 주사위를 소환해서 굴리고 주사위 눈 개수만큼 무작위적을 상대로 칩을 날려 공격. 아 뒤에 있어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작위적이니까 못 지켜주죠. 원딜 잡는 원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슬롯마신 소환 운빨 환영술사
환영을 이용해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능력에 특화된 마법사. 아, 좀 약간 세미탱의 느낌이 있나봐요. 적을 하나 골라 그 적의 환영을 생성. 환영은 받은 피부의 일부를 적 본체와 공유합니다. 아, 일라오이처럼 아군 챔피언 전체 환영을 생성해서 일반 공격만 할 수 있고, 이 환영은 딜도 하면서 그 어그로도 끌고 탱도 하는 거죠. 화술이랑 쓰면은 환영도 때리고 본체도 때리기 때문에 광역 공격하니까, 그쵸? 환영을 생성한다는 것은 스플래시 데미지에 강하다는 거죠. 이게 시너지가 좋다는 거죠. 오케이. 전사는 6개, 원거리 3개, 마법사 3개, 전투보조 3개, 암살자 2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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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소총수 없긴 하거든? 근데 평범이네. 1차에 다른 애들 얼마 주나 찍어보라고. 뒤에까지 보고 결정할게요. 아직 여유 있으니까. 자꾸 속꽃이 나와. 좀 있거든요. 해볼까요? 145. 뭐? 자, 스폰 두 개인데 일단 아 얘는 쓸게요. 프로키 영입. 지금 보면 어떻게 돼? 봐봐. 힐, 근접, 원딜, 원딜 법사. 딱 되죠. 얼음술사 하나 뚫어. 하나 뚫어. 그리고 이거는 원딜을 궁수를 뚫을 필요가 있을까? 그 도박사, 도박사 있긴 한데. 아니면 힐러, 딜러니까 암살자랑 같이 해줄까?
자, 스폰은 돈 많이 주는 거. 14승 이상 달성. 이거는 2대 떡 13회. 뭐야 이거? 훨씬 어려운데 별 차이가 없는데? 수총수, 성직자, 몽크, 사용 횟수 합 7회 달성. 이거 개꿀인데? 이제 여기는 리그가 세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14승은 하나 가고. 퀴드스 하나 가? 2대 떡 8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2대 떡 않죠? 팬이 생겼어요. 너도 해봐. 중위권. 슈퍼루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긴가? 레벨 4에. 아, 여기 있네. 9,000원. 차근차근하죠. 종류 확장? 아, 이거? 필요 없고, 이제. 전술 지시는, 뚫으면 돼요. 전술 지시는 하나 뚫을까요? 거리. 거리도 한번 해보자. 정신 개죠? 없어 이제. 없는데 왜 하는 거지? 아, 돈이 들어가나? 빅 빠빠. 오, 이거 할까? 전체 바꾸기. 이거 좋아. 어.
어? 승려복 좋아요. 체력 회복. 자, 이제 프로 2부 리그입니다. 자, 이렇게 다 등록해놓고요. 그냥 이대로 가죠? 더 영입하지 말고. 어, 하나 더 할 수 있었네? 아, 필요 없어. 4명 중에 1명이니까, 명단 제출. 유망주. 이 선수는 그냥. 구매시 10골드 미친 안해. 자, 이제 프로 2그 2번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 통계 한영술사 이렇게 했고 시즌 전체 순위표 역사 우승 1패를 한 번씩 하네. 기록 기사 무녀 검사 격가 화술 몽크 광전사 닌자 승률 제일 안 좋았던 거 보자. 궁수 유령 아 궁수 마검사 야 이거 미쳤다. 93.1% 광전사 100% 팀 정보 수정. 선수 이름은 못 바꾸네요. 바꿔짐? 옛날에 됐던 것 같은데. 아, 되네. 다음에 바꿔야겠다.